오늘 우촌 먼동이 드는 이른 새벽 알람소리에 눈을 뜨고 평온한 일상을 선물받아 감사합니다. 내 생에 가장 좋은 날인 오늘을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좋은 당신이 함께하고 많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오늘, 기분 좋은 만남의 자리를 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지금에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그 말이 감사합니다. 오늘을 주님 만나는 날이라 믿고 사는 사람 우촌.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집으로 좀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. 아니 지난번에 뭐 갔었잖아요. 중간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. 왔다가. 네, 거기서 만나는 게 제일. 그렇죠. 네, 맞아. 효율적이지. 예.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으로 한 번은 당진으로 한 번은 소사로 한 번은 철원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. 네. 사부님 바람 쐬야 되니까. 맞아요. 저는 그냥 당진 타고 가는 게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조심. 국물을 좀 국물을 좀 더 넣으시죠. 네. 국물 맛이 아주 예, 참 시원하네. 예, 너무 좋아요. 이게 뭐예요? 오리요. 아, 오리. 예, 오리탕인데 여기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낫더라고요. 깔끔하네요. 네, 네. 여러 군데가 있어요. 근데 우리도 몰랐었는데 여기 괜찮다고 해가지고. 괜찮다. 아니 저거 무슨 저건 3이에요? 어? 저거 3이에요? 3. 3 하나씩 먹어. 여기 다리가 이거네. 두세 모사에 드셔야지. 젓가락에.